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은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최근에 닥터K가 야간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할 때 보면 분봉 매매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펴놓은 게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선물인데요. 해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뭐 선물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짚어가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선물이란 것이 선물 아니에요. 퓨처입니다. 프레젠트 아니고요. 먼저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이 지금 기준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먼저 선이란 겁니다. 선물. 그럼 어떤 기초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초 자산이 필요한가? 그 현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선물 매수를 하고요. 자,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고 선물을. 그 다음에 내려갈 것 같다 하면 선물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선물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현물에는 몇 가지 있어요. 아까 금이라든지 좀 전에 펴놓았던 오일. 자, 등등등 이런 현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 지수도 선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코스피 200 지수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물을 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뭐 다우존스도 있고요. 뭐 나스닥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수 일일이 열거 안 합니다. 이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지수는 이제 기초 자산이라 그래요. 현물. 선물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초 자산이라 그래요. 현물이라고도 하지만 기초 자산.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개별 주식의 선물도 있습니다. 그죠? 개별 주식의 선물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기초 자산이라 그런다. 기본 개념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것은 우리나라 지수 선물은 369 12 월마다 만기가 있는데 3개월마다 있는데 두 번째 목요일에 한다. 만기일이다. 두 번째 목요일.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선물, 뭐 나 주식하는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으로 해서 선물이 움직이는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은 현물 거래를 할 때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일 경우에 바스켓을 구성합니다. 바스켓이라서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있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바스켓을 구성해 놓고 이것이 현선물 간의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매매하게 만들어낸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들어보셨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영향력을 상당히 미쳐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닥터케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비싼 쪽을 팔고 기본적으로 싼 쪽을 사주는, 쉽게 말해서 선물이 비싸다 판단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주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되고요. 선물이 싸고 현물이 비싼 경우 백워데이션, 우리나라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선물을 외국인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꾸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사주는 모습이 비차익거래가 있거든요.
차익거래는 현선물 간의 차이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이고요. 비차익거래는 현물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비차익거래가 많이 들어온 걸좀 확인했는데, 비차익거래를 통해서 기관이 지금 현물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윈도 드레싱 때문인지 아니면 저점을 사수하려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좀 비정상적으로 백워데이션이 심화되면서 지금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잔고가 늘어나면 언젠가 또 풀리게 돼 있거든요. 매수 잔고가 많이 늘어나면, 아까 초반에 보셨죠? 매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연초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막 폭락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밑으로 안 빠지려고 현물을 자꾸 기관이 매수하면서 억지스럽게 밑으로 받쳐놨다면, 나중에 연초가 돼서 윈도 드레싱의 이유가 사라지면 잘못하면 폭락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선물이란 것은 말 그대로 매도도 먼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식으로 따지자면 공매도 있죠, 공매도. 주식은 원래 매수를 먼저 하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은 매수를 먼저 하고 이후에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근데 선물은 공매도와 같이 주식은, 선물은 공매도처럼 먼저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공매도처럼. 그래서 나중에 환매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쇼커버리. 그러면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선물은. 자, 그리고 만기일이 있겠다. 만기일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거창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주식과 같이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거금 있고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그거는 상담원, 목소리 이쁜 상담원한테 알려달라면 다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증거금이 필요하고 최소, 그러니까 자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이만 있지 나머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론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옵션은 매수 매도가 이것은 새 창을 이제 엽니다. 그다음에 옵션은 이거 간단하게 해놓고 할게요. 옵션은 크게 콜 옵션 있고 풋 옵션 있고 두개 있어요. 아이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략이 네이키드 전략이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냥 승부 거는 네이키드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성 전략이 있어요. 합성 전략. 이거 앞에서도 방송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 나갑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나중에 또 찾아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방송 들어온 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잡아 가십시오. 콜 옵션은 자, 양쪽 다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콜 옵션을 매수한 경우가 있고, 콜 옵션 매도한 경우가 있다고요. 풋 옵션 매수한 경우가 있고, 매도한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이란 것은 양방향이 또 가능한 겁니다. 콜이란 것은 상승 방향에 거는 것이고요. 풋옵션 하락한다에 거는 것인데, 복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번 옵션의 만기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 이것도 라이딩아 세컨드 이거 맞지? 자,
두 번째 목요일 날 있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을 간단하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권식으로 5천원 주고 복권이 걸리게 되면 1억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노리는 게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 콜 옵션 매수. 지수가 내릴 것 같으면 풋 옵션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복권을 5천원 주고 이렇게 샀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을 먼저 줘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보다 더 높게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지수가 되고 여기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권 샀는데 야, 너 꽝됐으니까 100만 더 내놔 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냐? 바이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기영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리미엄만 일정 부분 내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 올라가게 되면 수익 나는 게콜 옵션 매수, 풋 옵션은 반대로 프리미엄만큼 주고 난 다음에요. 잘못 적었네요. 프리미엄만큼 주고 나니까 지금 마이너스죠? 이것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될 거예요. 뭐라고요? 지수가 상승할 것 같으면 콜 옵션을 매수하면 되고,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풋 옵션을 매수하면 되는데, 복권의 개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복권의 개념. 그럼 복권을 산다면 복권 파는 사람 있죠? 복권 파는 사람이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복권 산 사람은 매수자. 그죠? 복권 판 사람은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두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의 수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썸이라 그러죠. 자, 복권을 팔았다면 5천원 주고 복권을 팔았다면 복권을 받죠. 복권 파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요. 이렇게 이만큼 5천원이다 치면. 그러면 반대로 무조건 수익이 반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수가 콜 매도한 사람은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반대잖아. 반대. 그죠? 지수가 올라간데 그런 콜 옵션 매수자와 반대의 수익 구조를 가진 게콜 옵션 매도입니다. 그러면 풋 옵션 매도인 사람은 처음에 이만큼 프리미엄 받았어. 이렇게 수익 났죠? 풋 옵션 지수 하락하면 수익 나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손해된다고. 이렇게 반대 포지션 가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선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맞아요. 3, 6, 9, 12. 그리고, 옵션은 지수 선물, 아니, 주식 선물 말고요. 그냥 옵션은 매월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점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선물 옵션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 거쳐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사 상담원한테 알아보시면 돼요. 제가 요새는 해외 선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것을 네키드 전략이라 그래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한번 쇼부보자. 그죠? 쇼부보자. 이거 네키드 전략이라 그러고요. 합성 전략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선물 옵션을 같이 섞어서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상방향에 걸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 상방향으로 콜 옵션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뭐? 자, 빠지지 않는, 아,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빠지지 않으면 되는 풋 옵션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합성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이콜 옵션 매수. 자, 더 자세하게 안 합니다. 더 자세하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앞에 방송 있어요.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그리고 머리 아파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길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합니다. 앞에 방송 챙겨 보십시오. 이건 상승에 베팅할 때 합성으로. 그러면 반대로 하락에 베팅할 때는 풋 옵션 매수하면 되겠죠. 풋 옵션 매수.
그리고 콜 옵션 매도를 하면 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는 앞에 설명 다 잘해놨으니까 앞에 방송도 참고하십시오. 너무 끌면 시간 여기 다 중복적으로 너무 끌면 안 돼요. 이건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선물도 추가할 수 있어요. 선물도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선물도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선물 옵션까지도 포함한 합성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전략들을 선물만 가지고 할 때, 증거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커버 칠수 있는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성 전략도 가능하다더라. 자,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뭔데? 이러한 자기들의 포지션에서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왜? 무조건 반대거든요. 무조건 반대. 그래서 치열한 지수를 움직임을 공방이 일어난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이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대체적으로 옵션 매수자들은 개인이고 돈 많은 기관의 운인들은 매도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옵션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복권이, 복권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는데, 어떤 10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칩시다. 지수가. 그러면 한달 동안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하루 만에 올라갈 확률은 없습니까? 라이딩! 10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한달 남아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냐? 아니면, 내일 하루 딱 남았는데 10포인트 올라갈 확률이 높냐고? 한달 남았을 때 확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남아있는 겁니다. 시간 가치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내재적 가치고, 이게 시간 가치인데, 한 달일 때는 조금씩 뺏기 이제 안 빠져, 아직까지는.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 남았는데 10포인트 올라갈 가능성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 까져버리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달성 안 되면 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옵션이기 때문에, 자, 저번 월물 때 270.03으로 끝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봤어, 이거는. 왜? 일부러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콜 옵션 270은 찔끔 0.03만큼 수익 나는 데에다가 빼기 수수료 해야 되는 거고요. 풋 옵션 270은 꽝입니다. 270 밑으로 가야 되는데 270. 고작 03 때문에 꽝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프리미엄을 까지게 만들려면 일정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매수한 사람들의 프리미엄을 까먹기 때문에 매도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선물 옵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그러한 부분들, 메커니즘이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는 좀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 라이딩이가 본인의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편집이 많이 안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보기도 힘들고 방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저께 그러면 그래도 오히려 매매했던 내용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상단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따라갔을 때 다시 하락할 때, 이 페이크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리고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분봉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일봉만 가지고, 여기 일봉이고 여기가 30분봉이고 여기가 5분봉, 1분봉이에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추세를 먼저 딱 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여기 막 엄청나게 깨졌죠? 그리고 다시 저점 또 깼습니다. 지금 기름값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 여기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지지권인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이제 깨지고 나니까 저항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여기 지지권을 아주 강한 음봉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방금 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중에 할게 이러고 그냥 안 끄고 계속 이야기했네. 안 켜고. 에이. 아유,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그래서 하락 추세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매도 전환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저항권에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추세 깨지고 이런 부분들, 이평선 깨고 하는 부분들에서 던지라고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야, 마이크를 안 꺼야 돼요. 그러니까. 자, 1분봉은 더 세밀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어저께 진입했던 구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지저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인근이 다 지지권이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딱 여기 그럼 요렇게 딱 놓고 볼게요. 어저께 했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거딱 확인했어요. 하락. 그죠? 1봉도 하락이고 30분봉도 하락 추세인 거 알고 하락만 노린다 딱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중 바닥 막 노리고 하잖아요. 이런데 이중 바닥이라고 노리고 상승으로 자꾸 살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일봉이다 생각해 봅시다. 별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올라가도 여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가격에서 오히려 가격을 더 줘도 자꾸 사라는 게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저는 하락으로 그냥 베팅했습니다. 한 번에 다 사면 된다, 안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사고 밑으로 처지는 거 보면 또 삽니다. 분할. 어저께 한두개 정도로 거래했는데요. 그리고 아래 꼬리 막 땡겨 올리고 하면 한 개는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챙기는 거죠. 그리고 더 땡겨 올린다 싶으면 또다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짧게 짧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밑으로 다시 여기 저점을 여기 46.00은 저점이란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순간에 여기를 또 저점이라고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청산해냈고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쳐다봐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여기가 깨졌던 46달러, 특히 라운드 넘버에서 00 이렇게 찍혀 있는 거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좀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졌으니까 저항의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올라오면 46.00 오면 난 때린다, 매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길 또 매도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 또 챙겨먹고요. 저 이거 오일 할 때는 거의 막 스캘핑도 같이 겸해가 막 바로바로 사 들어가고 차익 실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저항에 또 매도. 무조건 매도해, 무조건 매도. 그죠? 그리고 한개 남은 거쭉 들어와서 수익 잡으면 내고요. 나중에 손절 한번 합니다. 언제 하느냐면, 자, 이거는 손절 안 했어요. 미리 끊어냈기 때문에 올라올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 많이 주식을 따지면, 야, 하락하다가 장대 양봉 뜨니까 매수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별로예요, 별로.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강력한 칼 손절을 장착하면 모르겠으나 그래도 별로예요. 왜냐면 하락 추세거든요. 적어도 20일 돌파하는 거 확인 안 하고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정석적인 매매입니다. 발 빠르고 아주 막 프로 트레이드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 깨지면 던진다고 생각하고 딱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확률이 떨어집니다. 왜? 다음 봉을 보면 아십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닥터케인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요. 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반등은 힘겹게 나오고, 이 보십시오. 반등은 힘겹게 나오는데 까지는 건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밀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라이딩. 네, 이해됩니다. 하락 추세 때 반등은 힘겹게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튕겨내려오다가 밀리는 거 보세요. 막 대박 음봉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 찔끔 먹으러 안 간다고요.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거 깨지는 거 보고 또 하방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또 수익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더 쫓아 들어갔는데 5일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강하게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했던 부분을 손절합니다. 손절. 손절했어요. 그리고 상방으로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겠다. 그죠? 자, 기준은 있었죠? 이것도 좀 빠른 거예요. 사실 빠른 겁니다. 5일선 돌파하는 건 오니까 따라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5일선 깨고 내려오면 던져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 했죠? 우와, 관원초가 대번에 깰, 한 이 정도에서 손절했습니다. 그죠? 짧게 손절했어요. 야, 이거 아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노렸는데 아니다. 실패 인정하면서 바로 또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또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매매를 적당히 끝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제가 상승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욕심 부리고 미련 때문에 안 던졌죠? 손절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밑으로 확 쳐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여기 45인근이었지 않습니까? 45인근. 여기 인근이었어요. 여기 인근. 그죠? 여기 못 버텨내거든요. 그죠? 그리고 막 급반등 오고 또 다시 대밀려버리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돌파 시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 일봉이라 생각합시다. 일봉. 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GS 리테일도 이렇게 있다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샀다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항상 닥터케이가 이야기할 때 여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손절 라인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은봉이 이렇게 크게 말아내리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긴장 딱 하고 이렇게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종목 상담했던 게 GS건설이죠. GS건설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물론 전일 종가 매매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별로 그렇게 되게 잘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기준이라고요. 위에서 자꾸 놀고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손절을 생각하거나 이전에 가지고 계셨다면 다음에 조금 더 올라타고 난 다음에 밑으로 더 안 처지는 걸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 좀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다 이렇게 주식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휩쏘거든요. 일종의 위로 치고 가는 척하다가 확 대밀려버리는 이 휩쏘가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비교적 크게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되게 세게 밀렸잖아요.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면 그냥 그날로 끝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주식으로 따져도 얼마나 빠진 겁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해 나가야 되고, 자, 분할 매수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는 안 했는데, 자, 여러분들 물타기는 아주 익숙합니다. 뭐냐,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물타기예요. 물타기.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최초에 매수를 했어. 이렇게. 그죠? 아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가 깨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돼. 손절. 근데 손절하지 않고 여기 앞전에 지지선 보일 겁니다. 이거 꺼놨으니까.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거 물타기라고. 물타기. 또 반등한 것 같아가 사놨어. 물타기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했다 칩시다. 여기가 깨지면 완전 다 추세 완전 다 무는 여기 던지는 게 맞아요. 여기. 여기. 근데 이렇게 물타기 했다가 실패하면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요. 불타기 내지는 분할 매수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또 다른 차트를 펴놓고 말씀드릴게요. 우상향할 때 좀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한다면 분할 매수와 물타기가 어떻게 다르느냐? 닥터케이가 말하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평선들이 이제 돌려냈어. 다 돌려냈어, 거의. 그죠? 그러면 여기 돌파할 때 처음에 그냥 지켜봤다면 눌림목 줄때 여기는 살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평선 좀 눌려주고 지지권에서 여기서 또 다시 살수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당연한 분할, 그냥 매수 불타기에 가까운 곳인데,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60일 인근에서 사주는 거는 분할 매수지, 물타기 아니라고요. 왜? 비빌 언덕이 있는 지지권에서, 이 부분은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하고 미리 그렇게 전략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사주고 밑에 쳐져도 여기 추가 매수해서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 정도 되니까 평균 단가 정도 인근에서 빠져나오기 쉽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지지되는 듯해서 한번더 샀는데 한번 두번 샀는데 밑으로 밀리는데 여기 120일과 60일 지지가 확인되는 여기서 산 거는 물타기가 아니고 그냥 분할 매수라고요. 분할 매수. 이해되시죠?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오케이. 아까 전화 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다르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전략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샀고 여기서 두번 샀는데 이게 너무 이격이 크면 안 된다는 또 조건이 있어요. 너무 이격이 크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샀는데 짧게 여기가 무너지면 끊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복수하는 전략도 있긴 한데 이익이 안 크기 때문에 손실폭이 별로 안클 거거든요. 우상향하고 있다면 여기 정도 깨지고 난 다음에 60일 정도 깨지고 20일 인근에서 닥터케이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20일 인근에서 양봉 넘어 사잖아요. 이때 깨지더라도 폭이 그러니까 여기가 한3% 이내 정도 여기 폭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손실폭이 정도 돼야지 3%에서 마이너스 5% 버티지, 이게 막 빠지, 여기 밑에가 빠지면 10%씩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분할 매수 접근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반등할 때 끊고 나오고 그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는, OCI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될수 있어요. 이게, 창희 선수가 샀거든요. 여기서 던졌다 그랬어. 그다 던졌다 그랬어요. 벨로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그것도 프린트 스크린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왜 이날이 6% 오른 날이었어. 6% 플러스 6%. 그리고 윗골이 좀단건 맞아요. 여기에 저항권대 맞긴 맞아요. 근데 저항을 뚫는 강한 6%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면 다 팔면 된다 안 된다? 잘 가는 놈은 다 팔면 안 돼요.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 매도. 왜? 윗꼬리는 달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내지는 그죠? 2분의 1 정도만 던지고 나머지는 홀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세기에 따라서 조정받는 세기에 따라서 3분의 2 내지는 2분의 1은 들고 갔어야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더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전고점 인근까지 더 홀딩하고 윗꼬리 자꾸 달고 하면 또 3분의 1 던지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 정도 홀딩하다가 음봉 딱 떨어진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오는 게 정석적인 매매거든요.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잘 해야 끝까지 잘 끌고 갈수 있어요. 닥터케이가 아마
끝까지 잘 끌고 가는 게 많았을 겁니다. 먹으면 한 8%에서 9% 먹는 거 많이 봤죠. 현대차 뭐 이런 거 8% 9% 옛날에 먹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8, 9% 먹는 게 대형 우량주를 한 3일 정도 끌고 가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 3%, 4%, 3%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1, 2% 까지는 거 보이거나 그 전에 조금씩 끊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8, 9% 수익 나는 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도도 잘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닥터 K가 이야기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아닙니까? 팁 3. 우량한 종목을, 그죠? 상승 초입에 사서, 그죠?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여기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끌고 가는데, 여기 인근에서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나오면 매도한다. 그게 팁 3고요. 자, 다시 붙여넣기 또 되는가? 되네. 팁 3고요. 이거. 팁4는 이거예요. 자꾸 목표치 인근, 여기 저항권 있잖아요. 여기 저항권 인근 가니까 자꾸 윗골이 달고 하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일부 물량 축소하는 게 팁4입니다. 팁4. 팁3, 팁4. 이평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팁4하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온 건 거의 뭐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팁3, 4, 5. 잘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팁1은 언제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하는 초입에 사서 우량한 종목을 목표치 인근까지 끌고 가라. 그게 대전제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팁 2는 아 그거 어려우면 20일 올라탈 때 정배일 때 20일 올라갈 때 사고 20일 깨질 때 던지는 기법만 써봐라. 그것만 해도 수익 난다는 게 팁 2예요. 팁 1, 팁 2. 팁 3. 5일선 깨는 음봉 넘 던지고 그 이전에 목표치 인근 가서 흔들흔들하면서 윗골이 자꾸 달고 나오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챙겨나가는 게 예측 매도하는 게 팁4.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오면 그거 단기 과열권이다 보니까 던진다가 팁5입니다. 나머지 6, 7 그것들 다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하면 기니까 그것은 엘리어트 파동 3, 1, 2, 3, 4, 5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반등하는 시점에 사지 마라가 팁6. 왜냐하면 밑으로 처지면 ABC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급락한 종목은 추세 좋게 가던 게, 추세 좋게 가던 게 급락하면 지지권 인근에서 하락폭만큼 빠졌다고 확인됐을 때는 여기서 살 수 있다가 팁 7. 그리고 바닥 잡는 기법들. 아, 지수가 막 바닥권인데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막 들어와. 그러면 바닥을 논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9가 핵심 우량주 위주로 이제 잘 가던 종목이 추세를 팍 깰 때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10은 선물, 이제 그거는 뒤에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예전에 10하고는 좀 달라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선물, 우리나라, 선물로,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지수 좌지우지한다가, 팁 1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궁금해하는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팁 1부터 팁 10까지 또 정리했죠. 간단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 빠지고 막 이러면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심리입니다. 심리. 이거는 한번 적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기술이 단 것 같죠? 주식할 때. 아니에요. 오히려 심리하고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박사님도 계시고 회계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식으로 따지면 사회에서 아주 하이 퀄리티에 있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식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대전제했습니다. 심리가 어려운 겁니다. 심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라고 닥터케이가 목에 피가 터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심리가 되게 어려워요. 심리가.
투자 심리와 이 비중 조절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까 말했던 팁2 있지 않습니까? 팁2. 팁2만 할줄 알아도 된다니까요. 팁2가 뭐였습니까? 20일 매매 기법. 그거 예전에 방송에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빠질 때 던지기만 하면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종목 좋았던 상승폭 컸던 셀트리언을 하면 손실 진짜 안 나요. 기본 대전제 우상향이랬습니다. 우상향 맞죠? 상승 초입에 사서 20일 올라갈 때 사서 깨지면 던지고 또 올라갈 때 사고 아직 안 깨졌어. 깨질 때 던지고 또 올라갈 때 사서 깨질 때 던지고만 해도 수익이 엄청나요. 다만 횡보할 때 이런 횡보 때는 수익이 별로 안날 수도 있고 하락 추세일 때는 수익이 잘안날수 있습니다. 이런 횡보 때는 들어갔는데 밑으로 깨지기 때문에 손절. 올라갈 때 샀는데 이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났죠.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까지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던진다. 이거 하나만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뭐 근처에 팔고, 여기 사고, 그죠? 여기서 인근에 팔고, 박스권에서 사고 팔고 했을 때 이득이 별로 안날수 있어. 근데 여기 딱 샀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 엄청난 수익이 나고, 여기서 약간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 수익으로 전환되고요. 다시 올라타서 또 사.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수익 납니까? 올라갔을 때 샀는데 밑으로 깨지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손절은 짧거든요.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샀다. 여기서 던져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수익 나는 거 눈으로 대충 봐도 보이시죠? 이거 중학생만 돼도 못 하겠습니까?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요, 그대로. 너무 쉬운데 그 쉬운 걸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 쉬운 걸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손절 라인 오면 끊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손이 안 나가, 부들덜 거리고.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실천 못 한다니까요? 그게 다 투자 심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맞아요. 쫄아서 먹는 건 조금 먹고 빠질 때는 이 비중 조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비중 조절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걸 실천만 하면 되는데 실천 못 한다 이거죠. 실천. 야, 이거를 이론만 가지고 주식이 되는 것 같으면요. 경제학 박사, 그 다음에 경제 관료, 안 남아있어요. 주식으로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죠. 왜? 이론적으로 얼마나 경제학 박사들이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실패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똑똑할수록 더 실패합니다. 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대체적으로 실패를 경험을 잘 못했거든요. 항상 상위권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특히 주식하면 힘든 경우 많아요. 에디슨도 그렇고, 그건 좀 얘가 다르지만, 아인슈타인도 주식으로는 실패했다 그럽니다.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 못해요. 심리 때문에. 그 이유는 심리 때문에, 심리 때문에. 그리고 그 심리 안에는 미련과 욕심이 있어요. 미련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겁나죠? 세율이 이제 뭐 겁난다 그러잖아. 맨날, 그지? 뭐좀 한락하면, 사면, 꼭대기 사가지고 빠지고, 던지고 나면 올라가고, 뭐 사람 환장하잖아. 그지? 그게 매매 타이밍이 좀안 맞거나, 아니면, 매매 타이밍이 손절 라인 나왔는데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그냥 인정해 버리면 돼. 그거는 미련이 있어, 미련. 욕심. 아, 안 던졌으면, 손실 만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한테 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기준이 뭡니까?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었어. LG화학이 그랬잖아. 여기 삐리삐리하다 깨졌어. 이만큼.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금방 올라갔죠? 이거 자꾸 머릿속에 남겨두면 이거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고요. 아까 어떻게 하더라? 닥터케이?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매수했는데 다시 손절했지 않습니까? 아까 하락하던 거 보고 이거는 색깔 정확하게 할게요.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시사하는 바 있어요? 하락하고 밑으로 사고 저는 좀 짧게 사고 끊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추가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샀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뭔가 하면 그 다음 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고 손절했다고요. 손절. 그죠? 여기서 5일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여기 정확하게는. 그죠? 손절하는 게 맞잖아요. 하락하던 거, 그죠? 깨지기 때문에, 돌파기 때문에 손절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올라갈 폭이 여기 60일이 딱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격을 보고 여기까지 먹으러 갔어요. 그까지 나쁜 거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깨지는 여기가 딱 이렇게 이탈하면 손절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딱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는 척 하다 메롱하고 딱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손절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봉에 심지어 5분만 해도 손절을 하는데 그전에 하락하던 방향으로 가던 거 상방향으로 손절하고 들어갔는데 또 손절한다고요. 손절. 그죠? 바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깨지면서 아까 수익 난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야좀 전에 손절했는데 야 여기서 올라간다 싶어 손절했는데 그죠? 이게 손절하고 따라갔는데 또 손절해? 하고 아 손절 안 했다 박살 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박살 났다고 박살. 그러면서 끝. 거의 끝납니다. 비중 막 20개 싣고 하면 끝납니다. 그냥 몇 천만 원 꼴면서 그냥 끝난다고요. 그냥. 그죠? 목소리가 크죠?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수도 없이 많이 당해봤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수도 없이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했습니다. 왜 뻔히 알면서 왜 손절 안 했을까 하면서. 잘 해내잖아요. 어제처럼 잘 해내잖아요. 그럼 수익으로 마감이 됩니다. 수익으로. 미련 부리고 손절 안 하고 빠지는데 손절 안 하죠. 끝. 끝. 그냥. 있는 거다 털어내요. 제가 뭐 몇십억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이 미련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을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평정심.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 20일 올랐다고 제가 닥터K가 최근에 시그널 안 날리고 하니까 막 채팅 별로 안 날라가서, 야, 뭐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장점 괜찮고 뭐 시그널 날릴 때는 여러분들이 채팅이 너무 많이 날라서 힘들 정도로 채팅이 날라가는데, 직장인들 21선, 일봉 21선 기법 써.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레인지를 좀 넓히고, 매수매도 전략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거를 미련과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정심 유지하는데 치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먹을 때는 찔끔 먹고 깨질 때는 와장창 깨지죠. 왜 그러냐? 비중 조절을 마음대로 해서. 좀 속된 표현 쓸게요. 지 꼴린 대로 해서 그래요. 이래야 저 귀에 들어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주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막갈때 샀으면 좋은데 꼭 이중 바닥 이런 거 노린다고 여기서 사요. 여기서. 그죠? 한번 매수했는데, 그죠? 올라갈 때 아직 멀었어. 나는 끝내주게 5배 정도 먹어야 되겠어. 이런 대도 안한 허황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밀릴 때 이중 바닥이랍시고 추세는 예를 들면 이랬다 칩시다. 이제 하락으로 막 이제 처지는데 이렇게. 그죠? 상승은 또 달라요. 이런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 이건 고점의 이중 바닥입니다. 이건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이렇게 하락으로 처지는데 이중 바닥이라 합시고 자꾸 매수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깨지면 강하게 아까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야기 밑에 또 공부 좀 했다고 여기 또 지지권 보입니다. 여기서 물타기 또 한다고 물타기. 그죠? 물타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0% 됩니다. 100%. 돈 있는 거안 남겨둬요. 풀로 지릅니다. 근데 까지 가지고 밑에 더 까지면 이제 손실이 막 30%, 막40%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죠? 손실이 커지는 이유가 풀빵으로 물타기 자꾸 해가지고 심지어 신용까지 때려놓고 하면 스탁론 이런 거 때려놓으면 자기 자본금으로 따지면 막90% 마이너스 되고 막 그래요.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상승할 때는 왜 찔끔 먹는 줄 알아요?
막 올라타면 닥터케이가 이야기할 때, 양이도 있잖아, 양양이.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이거 돌파하면, 사야 된다고 하는데 쫄아가지고, 아니, 쫄았어요. 좀 그런데요. 이러면서 올라가면 못 먹어. 그러니까 비중을 못 실는다고요. 많이 실으면 여기 10%, 여기 10%, 10, 10, 20% 실고 말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돌파할 때도 또10더 실어가고, 또 눌려주면 또더10 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괜찮다 싶으면 한 40%씩 막 실어가야 되는데, 딴 종목에 또한 3, 40%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비중을 100%, 좋은 장에서는 100% 실어 가야 되는데, 까질 때는 100%.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올라갈 때 쫄아가지고, 이후에 걸 실천을 못 했다는 거죠. 올라갈 땐 잘하면 10%. 못하면 뭐 20, 그러니까, 잘하면 20%. 잘 못하면 10% 찔끔 샀는데, 올라타는 거, 이거 못 따라가가지고, 먹을 때는 끼게 해가지고 20, 30%로 비중으로 먹고, 빠질 때는 100%풀 베팅해가지고 오히려 신용까지 때려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비중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시사하면 막 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일정한 베팅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일정한 베팅.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없애긴 좀 그런데 일단은 1,000만 원 있다 칩시다. 1,000만 원, 그죠? 내 비중이 1,000만 원. 양양이는 2,000만 원 있잖아. 부자네, 양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그죠? 아예 새로 할게. 이거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 좀할 겁니다. 뭐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이다. 칩시다, 1,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항상 매매할 때 같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세 종목 산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세 종목,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으로 사는데 아까 뭐 어떻게 해야 했다? 라이딩 어떻게 해야 했다?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네,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눠서 한세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 종목을 종목도 한 군데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위험해집니다. 그럼 분할 매수 할 건데 한 3회 정도 나눠서 한다고요, 3회. 그리고 종목도 한 3종목 정도를 한다고요, 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야, 열광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죠? 시간 또 한 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닥터캠 입만 열면 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분할 매수 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내가 투입할 거다. 한 종목 미리 계산해 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책상에 붙여 놓든지 아니면 생각을 해 놓든지 하십시오. 100만 원은 예비비 현금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살때 3회로 나눠라 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지르는 겁니다. 똑같이. 어떨 때는 200만 원 지르고, 어떨 때는 500만 원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분할로 한 종목에 100만 원씩. 내가 그러면 3분할 했을 때 종목이 이 간단하게 1,000만 원이면 1억인 것 같으면 얼마씩 하면 됩니까? 1,000만 원씩 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요거 한번 정도는 분할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번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4분할. 닥터케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세번 정도 나눠 사세요. 아니면 한 네다섯 번 나눠 사세요 하는 게 네다섯 번 처음 들어가는 물량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한 번쯤은 들어가 볼 만하다. 확률이 100만, 첫 번째 한 번에 매수를 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입질 매수 하고 싶다면 이게 이제 닥터케이 표현으로 입질 매수입니다. 그죠?
정찰대 먼저 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를 때는 50만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확인되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확실하게 해야지, 어떨 때는 300만원, 어떨 때는 1000만원,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이 비중 조절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3번, 4번 정도 나눠서, 4번 나눌 때 왜 4번 나누겠습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할 때, 아까 OCI처럼 위로 쭉 잘 가고 있는데 윗골이 좀 달고 이런 거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윗골이 조금 달고 이런 거는 4분의 1만 던지면 돼요. 그 4분의 1이 50이란 거 아닙니까?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음봉 팍 빠지죠? 절반, 2분의 1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도 던져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비중 조절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한 거, 분할 매도, 이제 분할 매도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나눠서 매도해야 돼. 나눠서 목표치 내지는 추세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추세 완전 팍 깨지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4분의 1, 4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여기가 깨지면 이제 다 던지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지지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하락할 것 같았는데 내가 한 4분의 1 정도 들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양봉 서면서 다시 지지하잖아요. 팔아먹은 거 다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사 들어간다고. 눌리면 또 사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에 3번 눌러 이해야.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잘해야 여러분들 비중도 항상 일정하고 수익 날 때도 잘 먹어 들어가고 손실 날 때는 빨리빨리 재빨리 끊어내고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데, 닥터케이는 현금 100%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30%, 그 다음에 더 추가 50%, 막판까지 정도 하면 70% 포트 확대. 그 다음날 돼서는 매수세 들어온 거 보고 현금 남기지 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100% 이걸 그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체적으로는 잘 못해요. 왜? 쫄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가거든요. 올라갈 때 팍 올라가요. 오히려 이런 거 되게 고점 말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돌파하는 거 이게 따라가면 그때 이게 현대중공업이 이 정도였을 겁니다. 한 3%였는데 그 다음날 5%로 마감하고 추가로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이런 거 쫓아갈 줄 알아야 더 잘합니다. 그런데 못 따라가. 3%씩 올라간 거 보고 못 따라가. 겁이 나가지고. 애초 물량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뭐 내지는 여기 올라간 거 보고도 더 추가하자. 홀딩하고 있는 물량에다 더 불타는 거거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그것도 여기 인근에서는 시장 상황이 아리까리한데 시장이 터나는 거 딱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사자고 하는 것 때문에 비중도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시장 상황과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확대하고 줄이고 이것을 비중 조절을 잘해야만 베스트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 2시간 동안 그냥 스트레이트 달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 아, 가해 수업 아, 크게 두 가지,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아, 비중 조절 이런 부분들, 아, 그리고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오늘 아, 방송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어때? 가해 수업 마음에 듭니까? 예, 네, 나는 고맙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갈게요. 아, 주말인데 아, 또 같이 열정적으로 공부도 아, 하러 분당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내려온 아, 두 젊은 연근들에게 아, 열정의 박수 한번 다시 치고 싶고요. 아, 다시 한번 더 우리 딸랑딸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린 반드시 같이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서로 열정이 전념돼서 좋은 쪽으로 갈 건데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요새 연말이고 모임도 많고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아침 방송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시간 방송들이 녹화 방송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추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오늘 세일 맛있게 먹을게. 소짜 밤 정도 되는데 농담이고요. 소주값 지원해줬으니까 맛있게 먹고요. 광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 11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